불면증에 좋은 라벤더 오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라벤더는 다른 오일과는 다르게 좀더 향이 길게 갑니다. 이제 사용하다 보면 똑같이 옷에 붙이거나 이렇게 손이나 귀에 붙이면 훨씬 오래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마사지로 이제 주로 사용하는 허브 오일인데 1937년 프랑스 화학자 그 르네 가테포세가 즉 화상을 입고 이제 급한 마음에 라벤더 그 오일에 손을 담근 후에 빠르게 회복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오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나 신경에 굉장히 좋은 오일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오일 중에 하나라고 해요. 해발 보통 800에서 1600m에서 재배되는 이 라벤더가 1000m 이상 해발이 높을수록 향이 좋고 진정 효과가 강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라벤더의 효능을 보면 아까 손에 그 화상을 입었을 때 굉장히 이렇게 잘 낫는다는 것은 항산화 작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첫 번째 보면 질병 예방과 회복, 활성 산소에 의해 초래되는 손상을 막아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쌓이는 이 활성 산소가 그이 라벤더의 향이나 라벤더 오일의 어떤 성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손상을 막아줄 수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신경계통에 좋다라고 보면 됩니다. 스트레스 감소나 두통, 그 다음에 불안증, 우울증, 절망감 같은 이런 신경 관련 치료용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은 허브가 원래 사람의 몸을 치료하기보다는 정신을 치료하는 쪽으로 더 강하게 처음에는 이렇게 인식되어 오다가 점점 몸과 마음이 정신과 육체가 하나라는 어떤 그 개념으로 이어지면서 정신과 몸이 치유된다, 치료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대부분 스트레스가 많을 때나 두통이 있을 때, 또 불안감이 있을 때, 우울감이나 절망감이 있을 때 아주 많이 사용하는 오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화상과 상처 치료인데요. 이 항균성이라고 해서 균을 저항하는 그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감염이나 이 박테리아 곰팡이 균이 많은 경우에 이 라벤더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거의 이 라벤더의 이 항균에 대한 부분이 연구 결과 자료를 찾아봤더니 100개 이상이더라고요.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화상과 상처 치료에 효능이 있기 때문에 라벤더를 직접 바르는 것도 괜찮지만 그거보다는 다른 오일과 섞어서 발라주면 좋습니다. 우리가 상처 났을 때 바로 발라줄 수 있는 오일이 올리브나 혹은 또 호호바 오일 이런 것들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한두 방울 섞어서 발라주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 진정 효과. 여드름, 알러지 반응, 구내염, 노화된 피부부터 전반적인 피부 컨디션을 조절하고 방지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도 이 오일을 가지고 조금씩 알러지를 해결할 수 있는 체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효과 있는 오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여성분들이 피부를 되게 좋게 만들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호호바 오일에 섞어서 자주 발라주면 되게 좋습니다. 그때는 이제 호호바 오일에 한두 방울씩만 섞어가지고 발라주시면 돼요. 얼굴이든 이렇게 다른 그 피부 부분에 발라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의 진정 효과, 습진, 염증성 피부 질환의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건성 있죠. 피부가 만약에 나는 봄이 되면 이렇게 트거나 건성처럼 올라오는 분들 그런 분들도 사용하면 되게 좋고요. 만약에 이 두피가 건조해서 비듬 있는 분들도 역시 좀씩 마사지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라벤더의 진짜 효과는 불면증이에요, 사실은요. 이 라벤더는 신경을 굉장히 진정시킵니다. 그래서 이 향기의 주 성분이 리날롤이라는 성분인데요. 이게 후각에 자극을 시켜주면서 신경 회로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 효과가 있고, 여섯 번째는 당뇨 치료에 정말 좋다. 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당뇨 증상을 예방하는 효과, 혈당 증가, 대사 장애 예방, 체중 증가 예방, 항산화 작용,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뇨 환자에게 특별히 유용한 허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이 허브의 향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셔서 뭐잘때 많이 쓰는 허브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라벤더 효과의 효능 7번째. 네, 호흡기에도 도움이 돼요. 근데 유칼립투스나 페퍼민트만큼은 아니고 비중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신경을 좀 안정시키는 쪽이 더 강한 것 같고요. 그러나 천식이나 감기, 구내염, 독감, 가래, 식도염, 호흡기 질환 기관지염에 굉장히 좋다. 그래서 만약에 유칼립투스유나 페퍼민트의 향이 너무 싫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라벤더를 발라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6번째, 관절 통증. 네, 관절과 근육에 소량으로 발려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잠자기 전에, 잠이 안 오는 분들, 잠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한두 방울 정도 넣어서 마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보다 많이 넣게 되면 약간 너무 독해서 못 먹어요. 그래서 한 방울이나 두 방울. 처음에 이 허브 오일, 에센셜 오일을 물에 타서 먹는 것이 적응이 안된 분들은 꿀물 있죠? 꿀도 신경 안정제거든요. 꿀에다가 라벤더를 넣어서 같이 드셔도 돼요. 네, 꿀물에다가. 자, 그다음에 발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뜨거운 물에 여러 방울 넣고요. 증기를 마십니다. 증기요법도 있지만 우리가 그 차처럼 컵에다가 한몇 방울 넣고 그 거의 호흡을 통해서 같이 마셔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은 흡수가 좀더 빠르겠죠. 그리고 디퓨저 같은 경우는 얘만 하면 안 되고 다른 오일과 섞어서 같이 병에 담아 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입욕제로 정말 많이 사용했어요. 거의 여자분들 라벤더 생각하면은 흔히 목욕할 때 거기 안에 떨어뜨려서 목욕하는 거 이제 그거 많이 생각하시는데 욕조에다가 여러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네, 목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만약에 옷에 냄새가 난다. 세탁기에 라벤더를 몇 방울 같이 그 옷에 뿌려서 세탁할 때옷 뿌려 가지고 이렇게 그 세탁을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 냄새를 제거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라벤더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말고는 웬만하면 가급적 원액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네, 되게 독해요. 뭐한 방울씩 찍어서 이런 데 발라주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원액을 많이 뿌려가 이렇게 한뭐 20방울, 30방울씩 뚝뚝 떨어뜨려서 그런 거 사용하는 거좀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난 피부 자극 반응이 있거나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경우는 사용을 중단하셔서 네, 오히려 적게 시작하면 피부 알러지가 낫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과하게 사용하면 피부 트러블이 갑자기 또 생길 수 있어요. 임신한 사람이나 저혈압 환자는 또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고혈압 환자에 사용하지 말아야 될게 페퍼민트다면 저혈압 환자는 이 라벤더 오일은 좀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예요. 보고. 알려줘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알려줘.